안양 광명에서 여기가 지금 부흥동이잖아요. 부흥동에서 광명 KTX 역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. 비산동이거든요. 비산 지하차도 통과합니다.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. 올라갑시다. 올라가. 아이고 야야야. 저렇게 오토바이를 무식하게 타고 다니냐. 사고 야 이제 아이고 저 저러다가 사고 나지 저거. 아이고. 광명 우회 도로를 탑니다. 뭐 직진해서 좌회전이 되는데 저는 이 길을 자주 애용을 합니다. 이게 스릴도 있어요. 예, 바로 위를 이렇게 달릴 때는 이게 찌릿찌릿하죠. 이 예, 스릴 있습니다. 예, 광명 이렇게 쭉 양쪽으로 좀 펼쳐집니다. 전 개인적으로 참 이렇게 광명 보면 살기 좋다고 생각해요. 도심지에 이렇게 산들도 있고 마지막 산하고 녹지하고 강하고 이렇게 어울려져 있으니까요. 살기 좋은 도시 같아요. 자 1km 앞 어따가라 길이 두개우다 길도 한광 헛솔시다 석수IC 서울 신디 우회전 없어 헛솔시다 50km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이우다. 500m 앞 석수도서관 광명역 고속철도 신디 좌회전이 오다.
있어. 이기 차세우면 도래기도 뺑가 불고 본네트도 뺑가 부는 이유다. 주차하면 안 되는 데야. 이기 차세우면 도래기도 뺑가 불고 본네트도 뺑가 부는 이유다. 주차하면 안 되는 데야. 앞에 보면 이 의류 수거하는 거 있잖아요. 저게 꽤 짭짤하다고 하더라고요. 충원 터널입니다. 헛소리만 있어 없어. 길이 몇 경우나 그냥 이게 너무 짝값어. 성님 1km 앞 안양천 생태유역이다. 신대 대전이구나. 500m 앞 안양천 생태유역이다. 신대 우회전 없어. 300m 앞에서 제가 광명역이 있습니다. 광명역까지 신나게 와보네요. 안양천 생태이야기관 신디 우회전 없어. 광명시 일직동입니다. 요 앞에가 광명 KTX역이 있고요. 이케아가 있죠, 이케아. 광명시청 신대 우회전 이후다. 500m 앞 50km
광명역입니다. 여기가 KTX요. 어마무시하죠. 광명 KTX요. 500m 우회전 없어. 이제는 좌회전이오다. 헛소리다. 50km 신호위반.